주님이 임재하시길 갈망하십니까? 네. 여러분 뜨겁게 주님만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소서.
Oh!
드리겠습니다.
910명의 불신자가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대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와 확실한 교육자님과 봉사자 찬양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인주일 특별한 날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발에 세우시고 바람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을 개원하실 때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며 은혜가 넘쳐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영광 돌리는 주사랑 예수하는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예배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료 진료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귀하신 선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합시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약속하셔서 말세에 그러면서 우리 또 찬양할 때는 뭐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말세에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셨는데 아 좀 진작 좀 부으시지 왜 마지막에 부으실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이요 진짜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마지막 날은 소망 가득한 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에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하게 부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럼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성경을 보면 어쩌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아마 그날 끝날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마지막 날 말세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 말세라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묘한 흥분입니다. 아 이제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묘한 흥분으로 또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마지막 날 부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예배하시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인천 순복음 우리 유학생 선교센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감사합니다.